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번 키보드는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게 하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만져본 초딩 때, 그때 느낌이 나는 레트로 키보드입니다. 펑키스에서 출시한 FL eSports OG87N104 레트로 키보드인데요. 지난주 펑키스 타건샵에 놀러 갔는데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들 많이 관심있어 하시더라고요. 바로 키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스에서부터 옛날 생각 많이 나게 합니다. 옛날 삼보, 세종 컴퓨터, 진돗개 맞나? 아무튼 옛날 컴퓨터는 키보드를 사면 이렇게 골판지 박스에 담겨왔는데 그 느낌 그대로 재현했어요. 볼 때리는 게 글씨 인쇄된 거 보세요. 컬러 없이 흑백으로만. OG87과 OG104 구성품은 동일하니까 OG87만 개봉한 거 보여드릴게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플라스틱 덮개도 있네요. USB-C 케이블도 넣어줬는데 얘도 레트로 색상입니다. 키캡엔 스위치 플러 1개, 여분 스위치 2개와 추가 키캡이 있는데 제가 본 추가 키캡 중 구성이 최고이지 않나 합니다. 맥용 키캡과 LED 추가 키캡. 이거 보세요. 윈도우 키캡. 윈도우 유저들은 무조건 장착할 키캡. 그리고 스페이스바도 엄지손가락에 데미지를 덜 받으라고 오서리가 둥근 놈으로 하나 넣어줬습니다. 키보드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런 디자인 보셨다면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트로 그레이와 화이트. 제가 가진 OG87은 레트로 화이트, OG104는 레트로 그레이인데요. 둘의 차이는 사실 키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트로 화이트는 전체적으로 밝은 키캡에 초록색 포인트 키캡을 넣어줬고, 레트로 그레이 색상은 밝은 키캡 플러스 레트로 감성의 회색 키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더 옛날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보면 오래전 향수를 느끼기 충분하네요. 상단 중앙 USB-C 포트에 추가 구매 가능한 FLC-MMK 레트로 코일 케이블을 껴주면 더더욱 구수해집니다. 왼쪽 위에는 로고와 오리지널 글자를 넣어줬고, 오른쪽 상단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286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던 키보드의 느낌 그대로. 여기에는 두 키보드 간의 차이가 있어요. OG104가 풀배열이라 숫자 키가 있다 보니 넘버락 LED가 존재합니다. 그 위에 2.4GHz 유선, 블루투스 선택 토글이 있는데 전면부에 있다 보니 실수로 잘 움직이지 않게 나름 빡빡하게 제작되었어요. 그 오른쪽 아래에는 리시버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튀어나와서 빠질 듯하지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빠질 일은 없습니다. 하판에는 높이 조절 받침대가 양쪽에 있는데요. 하판 상단 좌우, 하단 좌우 및 중간에 있는 생각보다 두꺼운 고무 받침대와 끝부분이 고무로 처리된 높이 조절 받침대가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RGB 효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색상과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건 취향대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레트로 느낌을 살짝 해치는 느낌이라 아예 끄고 사용합니다. 이번 OG 레트로 시리즈는 키캡에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았어요. 체리 프로파일 염료승화 PBT 키캡인데 일단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평생 쓰라는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ABS 키캡과 비교하면 두께와 단단함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국내 정발된 OG 시리즈에는 진지함이 묻어나는 명조체로 한글을 새겨 넣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레트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네요. 측면에 보시면 펑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아이콘으로 새겨줬는데요. 따라서 매뉴얼이 없어도 아이콘을 보고 대충 기능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아이콘이 키캡 상단에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였을 텐데 측면에 넣어서 전체적인 레트로 디자인을 해치지 않아요. LED 2가 추가 키캡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레트로 느낌을 해치는 느낌이고 이 윈도우 키캡,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이건 꼭 껴야 되는 키캡 같아요. 너무 예뻐요. 스페이스바도 모서리가 둥근 애로 바꾸면 하도 눌러서 달아 문드러져 보이기에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한 줄 알겠죠? 추가 구매 가능한 FLC-MMK PBT 염료승화 9키 세트도 사시면 강렬한 색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데 레트로 느낌이 질리면 저는 그때 포인트 키캡으로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생각입니다. 이 플라스틱 레트로 키보드에 진짜 때려 넣을 건다 넣은 구조예요. 꽉꽉 채운 폼떡 구조처럼 실리콘 후공재, HDS 흡수 패드, 플렉스컷 FR4 PCB, PET 패드, IXP 패드, 포론 흡음재, FLC-MMK 스테빌, 실리콘 가스켓 마운트, 마지막으로 고탄성 플렉스컷 PC 보강판까지 꽉꽉 채워줬죠. 타건음이 상당히 정갈한데요.
다른 키보드와 차이는 하부에 있는 허니콤 실리콘 흡음재가 아닐까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타건음을 들려드릴 건데 타건감과 타건음이 상당히 좋아요. 단단하면서 보강판과 PCB가 플렉스 컷이라 나름 탄성도 느껴지거든요. 품질 좋은 CMMK 스테빌라이저에 윤활이 약간만 되어 있지만 쇠소리 하나 없고 스페이스바에도 실리콘을 넣어서 더더욱 정갈한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내용물이 너무 알찬 나머지 높이가 좀 있어서 손이 작으시면 팜레스트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위치 옵션은 3개입니다. 카일 아이스 민트 버전 2 리니어와 저소음 스위치인 카일 허쉬 프로크림 바다고래 스위치인데요. 카일 아이스 민트가 가장 레트로다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소음 스위치들은 키압은 똑같은데 리니어냐 택타일이냐로 나눠지는데 좀 오래 타이핑 하실 거면 크림 스위치로 가시고 걸림이 있어서 누르는 재미를 좀 아시는 분들이 바다고래 스위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다고래 스위치는 걸림이 있다 보니 오래 사용하면 크림 스위치보다 손가락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이 밖에도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키 매핑, 매크로, RGB 등 사용자 설정이 가능하고 4000mAh 배터리 내장으로 RGB 효과 없이 하루 8시간씩 사용하면 400일 사용, 게임 플레이를 위한 무한 동시 입력과 1000Hz 폴링 레이트, 단 리시버와 유선 연결 시에만 가능합니다. 맥,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다양한 OS 지원. 이 정도 기능들은 요즘 너무 기본적이라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가격도 훌륭한데요. 직구하면 가격이 120불 정도에 배송비까지 하면 꽤 비싼데 펑키스에서 가격 방어 아주 잘했습니다. AS까지 고려하면 펑키스에서 사시는 게 이득이에요. 사용해보면서 단점은 딱 두 개 정도? 첫 번째는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출시 안 됐다는 거. 다행히 나중에 출시된다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OS를 선택할 때 어떤 OS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레트로 키보드들 중에 가장 레트로다운 키보드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커스텀과 기성품 키보드들 중에도 레트로 키보드가 많이 나왔지만 얘를 이기는 놈은 없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나오면 안 되는 키보드, 옛날 그대로 플라스틱 느낌, 초보분들이 구매하셔도 좋은 타건감을 느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레트로 키보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타건 느낌마저 레트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무조건 아이스 민트 축으로 가세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되게 얇은 실리콘 키스킨을 올려서 썼는데 그것까지 있었으면 레트로 감성 더 터졌겠네요.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바로 OG87입니다. 이 OG104는 은퇴 나이가 지나신 아버지가 아직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기로 했고 OG87은 여러분들 중 한 분께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레트로 케이블과 포인트 키캡까지 다 드립니다. 이제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하지 않을래요.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잘 적어놓을게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빠이.